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이번에는 바로 2탄입니다. 제가 저번에 섬에 들어가서 대형 풀무치, 바로 괴물 메뚜기를 한번 우리 충갈 농장 사장님이랑 같이 잡아봤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괴물 메뚜기가 아닌 괴물 여치를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이렇게 돌담이 있고, 진짜 제주도는요, 풀벌레, 달팽이의 성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자, 1탄에서는 진짜 좁쌀 사마귀도 잡고 되게 다양한 거, 굉장히 신기한 거, 우리 평생 보지도 못할 만한 거 막 봤었잖아요. 자, 저쪽에서 뭘 찾고 계신데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괴물여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만 가까이서 들으시면은 엄청나게 큰 그 고음, 약간 초음파에 가까운 고음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30m 밖에 있어도 그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시끄럽게. 만약에 들리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처에서 아까 들었으니까 또다시 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 여기 있다. 오, 크다. 이야, 왕사막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왕사마귀. 빨견. 뭐 잡으셨어요? 아, 진짜요? 오. 풀이 있더라고요. 야, 홍단 나왔네. 홍단이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이쁜 편은 아니네요. 네, 제주도 거가 약간 거뭇거뭇한. 그러니까 거뭇거뭇한 홍단. 이럴 수가, 착취기를 하고 있다니. 좋아. 성공. 또 인성 논란. 자, 여러분들, 1차 시도는 실패입니다. 아, 이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안 보여요. 아, 그리고, 오,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여기 황닭거미 암컷이 지금 알집을,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물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엄청 크고, 우람한데요. 알집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자, 다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 희한한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오우, 오우, 민달팽이 크네. 후, 그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 큰. 와, 귀뚜라미가 뭐 이렇게 커? 쉬, 이건 대왕 귀뚜라미 같다. 하나, 둘, 셋, 얍! 얍! 귀여워. 제주도에서 귀하다는 다우리아 수컷을 만났습니다. 다우리아나 뭐 톱사슴벌레 뭐 이런 게 뭐 제주도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다우리아는 확실히 있고, 톱사슴벌레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미너리여치요? 네, 여기 있어요. 와,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그 리오코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우와, 오, 미너리여치다. 와, 이걸 여기서 보다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았던 그 리오크가 이제 친척이라 보면 됩니다. 좀 작긴 해도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리오크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생김새가 유사한 친구예요. 오, 그리고 멋쟁이 짝정벌레 발견했습니다. 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고? 어디 가? 가지 마! 자, 여러분들,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 아, 이제 철수를 할까 싶어요. 지금 생물들 많이 찾고 있는데, 야, 근데 우선 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육지 플라나리아 코오가이비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와, 크다, 크다. 자, 여러분들, 아우,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 날 좋아요. 되게 좋죠, 여기. 숙소도 되게 좋고, 굉장히 기분이 좋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또 다른 70포인트로 가서 어제 못 봤던, 1탄에서 못 봤던 그 친구를 또 찾아보고, 또 저녁에 쉬었다가 또 찾아볼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뭐라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작전 해미죠. 자, 여러분들, 채집지에 도착했고요. 이거 화장실인가? 풀이 좀 많이 나있네. 자, 오, 화장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틀째입니다. 이제 채집에
나섰고요. 주간 채집은 바로 그 친구가 주간에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친구는 좁쌀 사막이고요. 두 번째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진짜 이거 약간 진짜 정글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줄배쟁이라는 친구를 제가 찾았습니다.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다 보니 보이네요. 뭐예요? 애기 사막이 알지. 어, 진짜요? 네, 지금 나왔는데 별듯한. 우와, 우와, 햇는 알집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애기 사막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사막이죠. 그 친구의 알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어나고 통통 비었어요. 진짜 적죠. 와, 발견했네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2시간 찾았나요? 알집 하나 찾았는데, 야, 이거 안 보이네요. 역시 귀하긴 귀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랑 여러 명이서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도 안 보일 정도면 진짜 귀하긴 귀합니다. 그래도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쉬고 밥 먹고 채집하고 씻고 밥 먹고 채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첫 번째 날 1탄에서는 굉장히 운 좋게 좁쌀 사막을 찾았지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여서 좀 축축합니다. 와, 육쪽에 억새가 되게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풀벌레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 친구 등에 줄이 하나 쫙 있는데 산란간이 엄청 길어요. 아, 이거는 네. 긴꼬리 색색입니다. 긴꼬리 색색이, 아, 그 친구예요? 네, 아, 네. 아직 약충이어가지고. 우와, 진짜 엄청 크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참사막이 암컷이고 이게 왕사막이 암컷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와,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봐야 돼요. 여기 사장님 손 크거든요. 자, 여러분들 2탄은 채집이고 3탄은 채집한 친구들 이제 찍는 건데 그것까지 기대해 주세요. 어, 잡았나요? 아니죠. 여기 눈물 자국 보이세요? 얘 이름이 뭐예요? 각시메뚜기라는 각시가 이제 혼이 나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고 해서 각시메뚜기입니다. 야, 와, 이거 표현이 맞아요? 네, 귀뚜라미입니다. 진짜 예뻐요. 야, 이게 청소 귀뚜라미가 진짜 귀하기도 귀한데 이게 우리나라 섬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살아가나요, 얘네도? 네, 요즘 네. 원래 남부종인데 네네. 최근에 서울로까지 북상했습니다. 와,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 친구들이 다 교육용으로 우리 어린 색사슬에게 좋은 교육용이 될 겁니다. 와, 어, 그 크기 몇이에요? 아, 요거는 아이고 아파라. 아, 큰애 아니에요? 네, 아니야, 큰애는 네. 요 녀석들이 일반적인 사이즈, 옆에 있는 거 좀 큰 사이즈들. 와, 다 크다. 네, 제주도는 확실히 달라요. 야, 이거 보니까 왕사막이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 느낌이 생기네요. 이 짤들이 있잖아요. 장수말벌이랑 사막이랑 여기 1대1도 한다는. 가끔 장수말벌이기도 하고 장수잠자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수말벌, 장수잠자리, 왕사막이 세 마리가 서로 이기고 그때마다 다르다는. 와, 근데 진짜 쌀벌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친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제 꼬마 여치 배짱이라고 해서 야, 이 위협 자세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새우가 생각나네. 이 친구가 대략 몇 센치 정도 된다 하셨죠, 사장님? 한 7, 8cm 되나요? 몸 길이 기준으로 거의 6, 7cm 정도. 그냥 요번에 제주도에 온 목표는 사실 여치백장이가 목표였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내년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요번에 시기를 너무 못 맞춰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열심히 이틀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지만 이 친구 얼굴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도 여치배짱이랑 똑같고 크기만 작을 뿐인데 꼬마 여치배짱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이세요? 얼굴이 야, 괴물여치처럼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빨이 엄청 얘네들이 작은 것 같지만 턱이 진짜 커요. 제가 제 풀떼기 한번 이렇게 물려볼게요.